자, 화이팅 갑시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연운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자, 연운 시작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빠크동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바로 르블랑 덱을 할 건데, nope. 르블랑의 그림자 nope. 블루에다가 그림자 nope. 총검까지 넣어서. 오케이, 일단 첫 판은 져주시고요. 아, 이거죠. 그림자 총검을 만들려면은 그림자 BF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이자 보면서 연패는 계속 갈 거예요. 연패 쭉 타가지고 그림자 블루까지 다이렉트로 달려보겠습니다. 그래, 적당히 한 마리씩 잡으면서 갑니다. 자, 야무지게 3연패까지 해주시고요. 연운 딱대. 아, 일단은 슬큰지 먼저 챙겨가지고 총검부터 만들게요. 이건 안 떠가지고 어쩔 수 없네. 자, 이제부터는 굳이 막 어거지로 질 필요는 없고요. 근데 굳이 어거지로 이길 필요도 없어. 왜냐면 5연패 골드가 워낙 달달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암살자 올려가지고 두세 마리만 잡는다는 느낌으로 갑시다. 그리고 총검도 미리 넣고 갈게요. 아, 하, 진짜 어지러지하다. 내가 근데 저기 이길 수 있어요. 나중에 아이템만 제가 제대로 뜨면은 이거 총검 피읍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자, 맛있게 5연패 줬습니다. 맛있게도 꼭 내가 열심히 밀어서 유행어까진 아니어도 밀고 가겠어. 아, 지금 살짝 뒤집개가 나와가지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지금. 구원받은 자, 재생술사, 빛의 인도자, 철갑. 갑자기 원래 계획 X가 생각나네요. 자, 일단 다음 것까지는 볼게요. 이거는 크리까지는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초밥집까지.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인생이란 게 뜻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원래 좀 막 달라지고 그래요. 막 아하하. 하지만 여기서 그림자 연운이 나온다면은 확고하게 갑니다. 아, 아직까지도 봐도 돼. 괜찮아. 이거 어차피 초밥집까지 보고 충분히 이거 HP 30까지 떨어져도 떡상할 수 있거든요. 공부할게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밀당을 잘하는 것 같아. 롤체가 진짜 잘하는 게 밀당을 잘해. 줄듯 말듯. 다른 애 볼까요? 지금 아까 연운 집었던 애가 여긴데, 일단 이분은 르블랑 두 마리 가지고 있고 HP 관리 나름 잘하고 있고, 가장 이상적인 르블랑 하면 되는 상황 같은데. 하지만 덱계의 마인드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이거 레벨업 한번 합시다. 레벨업 한번 해가지고 룰 올려서 신비 받고 어둠의 인도자 사두고 괴생명체를 갈 수도 있어. 악동 괴생명체 갈 수도 있거든. 그래갖고 지금 각을 여러 개 보는 중이에요. 간봐. 괴생명체 각도 살려놔. 너무 간보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여기도 르블랑 노리고 있거든. 야, 여기도 르블랑 노리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농담이 아니라 아이템 상황과 전체적인 덱 상황을 보면은 수상하단 말이지. 8연패, 승리를 모르는 남자. 하지만 곧 승리할 남자. 가자. 원래 계획은 원래 바뀌는 법이지. 극한의 스릴 싸움 간다. 야, 근데 나 덱 수정 어떻게 해야 되냐. 미치겠네. 자, 여러분. 자, 일단 이거는 맞습니다. 암흑의 힘으로 가고요. 자. 야, 근데 암흑의 힘 넣었는데 나 너무 약한데? 나 이거 HP 두 배로 깎이거든? 블루 르블랑이라도 일단 해야 되지 않을까? 계획 수정을 했어. 계획 수정을 했는데 나 이거 두 번 지면은 게임 끝나거든요? 암흑의 힘이 받는 피해가 두 배예요. 아, 이거 잘못하면 나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냥. 도박이죠. 그렇지. 르블랑 그래도 블루 넣는 것도 성능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하나 후회되는 건 왜 그림자 총검을 만들었을까라는 후회 그거 단 하나뿐이야. 아, 얄궂다. 하지만 님들 대박 색감 아니야. 여기서 그림자 블록까지 찍는 상상을 해봤는데 그건 너무 힘들 것 같아. 야, 나 근데 8짜리인데 너무 약하다. 어떡하냐. 얼마나 세게 맞을지 감이 안 와. 무서워. 지금 떨고 있니? 나 지금 떨고 있니? 제발 많이 잡아줘. 와, 야, 그래도 와, 아프다. 야, 이렇게 맞는데도 아프다. 저 빨토비나 하나 나와라. 어, 진짜 나왔네. 여기서 카르마 하나만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못 올리고 드레이븐 쪽으로 각각 전환해야 될 것 같은데. 엄마. 아, 이게 무슨 똥대기지? 근데 버틸만해요. 일단은 내가 8짜리라서 약한 건 아니거든. 충분히 버틸 수 있긴 해. 한 번은 일단 버텼다잉. 두 번 지면 게임 끝남. 두 번 지면 게임 끝남. 집중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 아, 카름! 아, 오케이. 아, 두 번, 두 번. 이거 어떤 식으로 가야 되지, 이제? 잠깐만. 대충 미래는 결정됐지 않나, 이러면은? 제가 두 자리 더 있어가지고 드레이브는 별거 다 챙겨줄 수 있긴 하거든요? 되지 않냐, 어떻게? 인생은 소산할 구멍이 있어. 어떻게 해서든 가긴 하면은. 이제 일단 다시 떡삼각 잡아봅니다. 올라갈게요. 블루 총검! 이거 불멸의 마법공학 총검을 쓸 곳을 찾아야 돼. 누구한테 주면 좋을까? 여고? 일단 여고. 아, 이걸 뭘 어디다 줘야 되지? 봐봐. 일단 챔피언도 체크해봐. 케일? 케일이 광역으로 힐을 한다? 케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막상 보면은. 좋은 거 많은 것 같은데? 야, 케일 괜찮지 않아? 야, 케일 구죠? 좋은 거 아닌가? 이거 잘 생각해봐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렐 2성 크다. 이거 렐 2성 진짜 크다. 그냥 먹자. 고민할 바에 먹자. 렐 2성 찍어야 돼. 먹어. 이거는 그냥 레일 보고 갈게요. 레일을 찍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걸로 바꿔. 나가. 이거 빠져도 돼. 야, 이거 빠지면 안 돼. 삼용사냥꾼 불편한데. 아, 어렵다. 아, 게임 어렵다. 야, 오랜만에 좀 능지를 쓰는 것 같다. 일단 템을 줍시다. 아끼지 말고 일단 놓고 생각하자. 나중에 갈아주면 되니까. 라이주도 나쁘진 않아. 전체에 힐 해줄 거 아니야. 괜찮은 거 아니야? 다만 개복치일 뿐 성능 자체에 문제는 없어. 그는 죄가 없다. 라이즈 혐오를 멈춰주세요, 여러분. 라이즈는 혐오를 받을 챔피언이 아니에요. 흑, 흑. 아, 여기 설마 르블랑이다. 일성 르블랑한테 지지 않겠지? 야, 그래도 일성 르블랑인데 저거한테 지면 좀 이 게임 좀 문제 있을 듯? What's wrong with you? 함께 복사하자. 아! 야, 졌냐? 안 졌지? 와, 질 뻔했어 근데 웃긴 게.
와, 쉽지 않네요. 나 이거를 질 뻔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장갑. 어우, 아이템 깔끔하구만. 빵태가 탱으로서 일단 좋아가지고 좀 쓰고. 흠, 팀장도 만듭시다. 라이즈는 내가 봤을 때 블루 그림자 총검 들고 있는 거 아닌 것 같거든. 나중에 전환을 해줄게요. 와, 여기 또 르블랑이냐 진짜? 아니네, 저 사람이 배운 사람. 왜 배웠냐, 르블랑을 견제용으로 갖고 있어요. 배운 사람 맞아요. 아, 와, 나 침장 안 썼어. 크, 배운 사람 아닙니까 진짜? 나는 저렇게 이제 팀을 희생해주는, 자기를 희생해서 하는 플레이 아주 좋아요. 한번 땡겨? 한번 땡겨? 한번 땡겨. 근데 뭘, 뭘, 아 몰라. 아, 이게 시너지가 뭔가 다 하나씩 넣어보는 중. A라인. 땡겨? 안 땡겨도 돼. 천천히 가. 아, 근데 블루 총검, 아 블루 이거 카르마 좀 빡세긴 한데, 이거 드레이븐 템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이기긴 하거든. 그냥도 이길지도. 그러니까 이게 지속 딜은 세긴 한데 막 막타 딜은 안 돼요 생각보다. 실은 쫄고 있었어.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쫄고 있었다. 캔 힘드가 맞지? 르블랑 만날 때까지 침장 애껴. 난 저스트 진짜 질 수가 없거든요? 지금 당장에 제가 되게 엄청 강해가지고 안 져요. 그냥 르블랑 한 번만 이기면 돼. 르블랑이 피관리가 보통 안 돼가지고 한 번 한 번 지는 게 좀 크거든요? 그거 이용해서 터뜨리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게임을 르블랑 맞춤형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하. 오, 그림자 보고 먹어버렸어. 드디어 르블랑 만날 때가 됐어요. 이깁니다. 뭐야, 르블랑 아니야. 아, 르블랑 견제형으로. 아, 저분 왜 자꾸 만나지? 나 저분 별로 안 만나고 싶은데. 아, 미안하단 말이야. 나도 르블랑 사두고 싶은데 르블랑 안 나와가지고 못 샀거든. 개인적으로 좀 미안하네요. 원래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당신의 희생 덕분에 르블랑 삼성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 당신의 희생 잊지 않겠어요. 고맙습니다. 아무 게임 좋아. 오케이, 나왔다. 합니다. 해요. 될라나 이게? 이게 잘 될란가는 근데 잘 모르겠다. 감이 안 서네. 오케이, 침장 들어갔고. 힐이, 케일이 딜이 세니까 힐이 잘 되나? 이거 궁금하긴 하거든. 근데 아직 변신 전까지는 힐을 체크할 수가 없어요 사실. 오, 야. 변신만 하면은 좋은데? 야, 변신만 하면은 힐 잘 주는데? 문제는 10초를 버텨야 된다는 거지만 버티기만 하면 좋아요. 모대이성 좋고. 분단 하나 더 늘려야 돼. 분단 하나 더 늘려. 스태틱도 좋다. 자, K 리성만 쪽 찍고 갑시다. 크으, 좀, 와, 야, 근데 진짜 칸이 너무 많다. 내가 하고 있지만 칸이 너무 많은데. 자, 이게 베스트 스쿼드인 것 같죠? 힐량 야무집니다. 보세요, 이걸 보면 나오거든요. 체력 회복. 여기, 여기 보이지, 보이지, 여기 보이지, K 힐 돌아가는 거. 보이지? 어? 여기, 여기. 크으, 미쳤다 그냥.
아, 왜 생각보다 나 르블랑 덱을 안 만난다. 내가 선택받은 건가? 르블랑 덱을 한 번도 안 만나지 않았나? 뭐 안 만나면은 져야 좋죠. 힐량이 케일님 힐... 아니 내가 너무 세서 힐량을 나오긴 했다. 아니 내가 너무 강한가 봐. 뭐 십자 아야 이게 뭐야 잠깐만 너 리롤로 나오면 어떡해. 아 형님 뭐지? 에잇? 니코 아껴야지. 레일 삼성이면은 보호막이 얼마죠? 야 기절이 8톤에 르블랑 카운터 아니냐? 르블랑이 야 레일한테 보호 그 궁 한번 맞으면은 8톤 동안 기절이니까 그냥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레일이 궁 안 써도 이기는 것 같은데? 레일이 궁 안 써도 이기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변신하면은 힐량이 어마무시하다. 오케이. 자 이상으로 네 이겼습니다. 1등 좋아요. 따봉.